안녕하세요, 스타크리움입니다. 격리통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배양 중인 로티퍼를 걸러서 격리통에 넣어줄 겁니다. 양말 필터로 먼저 슬러지를 걸러주고 커피 필터로 걸러진 로티퍼만 격리통에다가 털어 넣어줘야 합니다. 빽빽한 로티퍼를 보세요. 7일차입니다. 7일차에는 알이 9개 정도로 또 줄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내일 락을 잘라줄 겁니다.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락이 생각에는 쉽게 잘라질 줄 알았는데요. 알 낳은 데가 딱딱한 부분이고 뒤에가 다 붙어있는 구조라서 락이 부서지지가 않네요. 그리고 락을 자르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분진도 많이 날리고 잘못하다간 알까지 손상시킬 것 같아서 락을 자르는 건 포기했습니다. 남은 알의 개수는 8개입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어?